박성훈 배우님은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비숲 시리즈를 좀 즐겨 보셨던 그런 팬이셨나요? 아니요. 캐스팅된 이후로는 챙겨는 보시게 됐나요? 아니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네. 그 리메이크 작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 작품을 안 봅니다. 그래서 그 전작들도 좀 따라할까봐 솔직히 그 궁금해하면은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제가 얽매일까봐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잘 안 보고 근데 이제 동재라는 캐릭터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스피노프가 나올 줄도 몰랐고 근데 네. 저도 이제 1, 2부를 오기 전에 이제 박건우 감독이 보내줘가지고 이제 봤거든요. 근데 그냥 동재예요. 이준혁이 아니고 그냥 동재더라고. 너무 잘했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있어서 저도 더 나빠질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되게 현장에서도 합이 좋았었고 또 우리 또 유선 작가님께서 글을 워낙 이렇게 크리에이터로 해주셨지만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되게 행복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즐겁고 행복하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네, 그랬던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숲의 뭐 여러분들 비숲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비숲의 어떤 세팅이라든지 분위기들은 고스란히도 가지고 오면서도 동시에 아주 지금까지 그 전작들하고 또 완전 다른 방식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작품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배우님, 사실 바로 앞에 선한 역할이 있을 때 악역을 연기를 하는 것과 말하자면 나의 상대 역도 그리 착하지 않은데 거기서 함께 더욱더 플러스한 악함을 보여줘야 되는 건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선함이 그렇게 맞은 편 쪽으로 있어야 저희 제가 더 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선하지만은 않거든요. 조금 제목조차 좋거나 나쁜 동재잖아요. 네. 근데 얘가 저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제가 어떻게 당해야 되나. 처참하게 당할까? 아니면 덜 당할까? 아니면 맞설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때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차피 저희는 팀플레이니까 동재가 여기서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맞서는 것보다는 조금 하는데 너무 내려가지는 말자.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그 정도를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악하기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눌릴 때도 있으니까 이제 아직 2부까지밖에 못 보셨지만 뒤에 나오면 또 엄청 많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엄청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되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작가님이 좀 어렵게 써주셔가지고 예. 어렵게 쓰셨어요? 네. 왜, 어떤 면에서 어렵게 쓰셨죠? 자기 멋대로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 나가느라고 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제 지금에서야 이렇게 좀 꿈틀? 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할 수 있잖아요. 꿈틀 정도는 하는데 아무튼 현장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희는 깨쳐나가면서 대화하면서 감독님이랑 뭐 다 배우들 아까 얘기했던 정하철 얘기했던 이름 정하철 철감이랑도 같이 얘기하면서 네. 그러면서 현장에서 되게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